지금 결혼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안 왔죠? 안 한, 안한게 아니라 못 간, 아니 네, 아직 안 간 게 아니라 못 간 거야, 아빠. 네. 응, 대주님. 근데 아빠는 시내 가물도 있어. 여기 저기 내려오는 막 이렇게 산에 가면은 중팔자요. 내려오면은 박수라 그러셔. 근데 우리들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잠깐 멀궁 좀 볼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사람에 대한 배신도 많이 받았어. 여자를 못만 어떻게 보면은 장가는 가야 되는데 지금 뭐 못 가고 이렇게 사람을 연결했는데 이렇게 이어가지는 못했다 그러셔. 인연 줄이. 네. 그러다 보니 내가 장가를 못 가는 팔짱가. 혼자 살아야 되나 이러고 다 버리고 뭐 이렇게 뭐 산이 보이고 들이 보이고 막 하는 데가 보여요. 네. 거기서 뭐 하세요? 그냥 거기서 뭐 집이 거의 이제 그런 농촌이다 보니까 예. 거기서 이제 농사짓고 뭐 이렇게 네. 농업 쪽으로 네. 하다 보면 거기 그 지금 막 움직이는 데가 그러신 데인가 봐. 네. 그냥 뭐 이렇게 서울에 계시다가 뭘 막 정리를 하고 내려가셨대. 몇 년 전부터? 네, 솔직히 서울은 아니고. 그러니까 뭘 이렇게 네. 하시다가 네. 아, 다 기차 뭐 이거 드시고 저거 드시고 사람에 대한 뒤통수도 많이 맞았고 뭐 배신도 되고 너무 싫어 그래서 이렇게 시골로 네. 내려가신 것 같아. 네. 그러다 보니 지금은 내가 지금은 좀 마음이 편하신가 봐 그때보다는. 네,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산도 보이고 들도 보이고 막 하니까 본인이 마음이 편한 거야. 네. 시내 가면 어디 가서 뭐 신가물이 있다 뭐 이렇게. 소리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점사를 봤다면. 근데 신가물이지 뭐 신을 뭐 박수가 돼서 뭐 이런 아니에요. 근데 장가를 가고 싶어라는 장가를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라고 오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장가 못 가? 미안한데. 저기 그 사주에 이게 없어. 내 그 발 그 동반자가 없어요. 근데 한 가지만 할머니가 여자랑 잡은 적은 있네. 응? 없어? 네. 큰일 났네. 그러면 여자를 만나긴 만났는데 막 한 번, 두 번, 세 번 보고 그냥 헤어지고 이런 거는 있었어요? 처음에 몇 번 만나다가 그냥 싫어져서 그 사람에 대한 글을 갖고 믿음이나 그 뭐 이렇게 예, 됐을 뭐, 예, 그 뒤로는 이제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실증을 좀 빨리 내.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3개월, 4개월 이렇게 쭉 만나는 게 아니야. 한 번, 두 번 다 보고 이 사람 나 내 스타일 아니야 이러고 수업을 시킨대 할머니가. 근데 본인은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게 안 가 마음이. 한 번 더 집에 오면 한 번 더 볼까 두 번 더 볼까 막 이런 마음은 드는데 막상 또 만나면 또 아니야. 다 그 여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든 이상한 말을 하든 이상한 게 뭐 있대. 그 사람 막 습성 있잖아. 뭐 예를 들면 뭐 이빨에 고춧가루 꼈으면 고춧가루 꼈다 막 이런 게 보인다든가 이래서 막 싫어지고 막 이런데 그러니까 본인의 직성이 그러니까는 직성도 직성이지만 내 여자가 없기 때문에 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다 보이는 거야. 응? 그러다 보니 본인이 조금 어떻게 보면은 사람하고 좀 그렇게 어우러지지를 못해. 성격상. 어우러지지도 못하고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잘 못해. 길게 못해. 그냥 단답형이야.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이러니까 사회생활을 잘 못 적응을 못했대요. 오래 다닌 적도 없고. 네. 진짜 겨우겨우 다니면 6개월이야. 그 이상은 다녀본 적이 없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저렇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다가 본인이, 아니다 싶어서 다 정리를 하고 내려갔는데, 거기서는 그나마 그래도 마음이 편하시고, 뭐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는 마음이 편해. 그러다 보니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아니요. 할머니가 내 여자가 없대. 장가를 못 간대라고 하니 이 마음은 좀 저기 한데 나중에 조금 나이가 들어서 뭐 친구로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생각을 내리지 않은 이상은
절대 만날 수가 없어. 본인 성격이 바뀌어야 되고 본인이 뭔가를 바꿔야 되는데 본인은 바꿀 마음이 없어. 응? 그렇다고 내가 마음이 편하다고 해서 전부 막 100% 편한 게 아니야. 응? 그냥 단지 사람을 안 만나고 본인 일만 하니까 그게 집중이 되니 그게 편한 거지. 한편으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막 일 끝나고 나면 하,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 달 보면서 마음 둘 데가 없대 본인이. 응? 지금이라도 조금 뭐 멀리서나마 멀리 계신 분을 좀 데리고 올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생각은 하나 봐요. 네, 조금 뭐 아예 안 한 건 아니고 문득 그런 생각 몇 번 해본 적도 있고. 근데 막상 또 그 사람하고 살잖아. 그럼 본인이 싫어진다. 그래서 본인 사람이 없다는 거야. 이제부터 바꾸셔야 돼. 바뀌셔야 돼. 응? 본인 성격이라든가 사람하고 말하는 거나 어? 본인이 조금 한 발씩 가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어? 사람하고 대화를 하시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근데 지금 조금 내려가서는 그나마 농사를 져서 뭐 이렇게 유통을 조금 이렇게 뭐 보내나 봐요. 택배를 뭐 내보내고 해요? 뭐를 이렇게 키워서? 판매도 해요? 아니요. 집에서 부모님 하는 건 판매는 아니고 이제 판매 택배하고 판매하는 쪽 이제 그런 제조 공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직업 이제 직장이. 그러니까 조금 배워서 네. 부모님하고 그 본인이 좀 해 가지고 이런 거를 좀 본인이 할 수 있게끔 돌릴 수 있거든요. 지금 내려간 지 얼마 안 됐죠? 얼마나 됐어요? 한지 이거 택배 제조 뭐 이런 거 한지 그거 일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죠. 그렇죠. 네. 그거를 조금 한 1, 2년 더 배워서 올해는 어쨌든 본인이 9수 3재보다 더 무서워. 4사운이에요 44시기 때문에 올해는 뭐를 해도 안 돼. 그러니까 거기 직장에 좀 오래 다니게끔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올해는요. 그리고 올해는 돈을 빌려줘라. 사람 말을 믿지 말라 했었어. 그러니 누구도 그러니까 한 번 뛰었으니까 더 믿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가셔야 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본인 운을 좀 바꿔요. 기회가 되시면 뭐 저랑 뭐 연결되시면 이렇게 좀 바꿔서 운을 좀 바꿔서 가서 좀 오래 치지 않게. 그리고 돈을 빌려달라 그래도 본인은 빌려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가 좋은 말씀을 드려서 장가 간다는 말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서 원래 그래요. 본인이 외로운 사주요. 혼자 살아가라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 본인 궁금한 거 아니에요? 궁금한 건 지금 이제 단임 직장이 얼마 안 됐는데 좀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 출근하기가 싫고 그런데 그거는 왜 그런지. 본인이 그래. 본인이 이런 신의 가물이 있다고 그랬잖아. 앞에 뭔가가 있으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막 우리가 차를 운전하는데 뭐 앞에 뭐 장애물이 있으면 못 가잖아. 여기도 많이 빌던 사람이 있고 많이 가물이 있어서 본인한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앞에 뭔가를 치워야 본인이 뭘 만나든 사람을 만나든 뭐를 하든 의욕이 있어야 되는데 의욕이 없어. 아무 의욕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아까 저도 모든 직장이 1개월에서 6개월 사이라고. 거기를 넘어본 적이 없어. 근데 본인 돈은 벌어야 되지. 근데 어쩔 때는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해도 굳이. 왜냐면 또 혼자니까 옆에서 막 누구 챙길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올해부터요 할머니가 그러시는데 본인이 살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나갈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제 의욕 있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본인 정신 차리고 사시면 돼요.
해줄 수 있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제 말 들으시고, 그러니까 할머니 말 듣고 가실 자신 있으면 가시면 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길게 갈 수 있고, 이거 갖고 본인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무지하게 많았는데도 못 받아 먹었대. 그리고 뭐 지금 좀 저기 대주님이 뭐를 했으면 하나를 꿰차고 있어야 되는 거야. 사람의 귀인도 안 들어왔던 것도 아니오. 어? 본인을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도 있어. 어? 근데 가끔 본인이 왔다 갔다 해. 본인 지적이 아니고. 이걸 이제 신의 가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차분히 응? 이걸 좀 걷고 나면 좀 도와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서 본인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람답게. 네. 재미가 없어, 삶에. 네, 솔직히. 어. 재밌는 거, 그렇다고 술을 먹는 것도 아니오. 그렇다고 유형을 즐기는 것도 아니오. 어? 그렇다고 뭐 노름하는 것도 아니오. 뭐 맛있는 거 먹어도 맛있는 것도 못 느껴. 재밌는 거 봐도 재밌다는 거 못 느껴, 이래요. 재밌게 살게 해줄게요.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네. 어? 잘 믿고 따라가시면 돼. 어? 그러려고 왔잖아. 네. 어? 한번 내가 믿고 좀 괜찮고 내 마음을 좀 알아주면 내가 좀 믿고 가자 이러고 마음 먹고 왔대, 할머니가. 어? 그러니 재밌게 좀 한번 살아봐요. 아직 44밖에 안 됐어. 네. 알겠죠? 네. 응.